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 대전 원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재원들을 투입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이번에 혁신도시로 대전중구를 지정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우리 중구에 유치시킨다면 그것이 원도시 발전의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먼저 공공기관을 우리 대전중구에 유치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또 일자리도 도움이 될 거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축의 보문산권에 체류형 여행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전역에서부터 베이스볼 드림파크 또 보문산에 타워를 만들고 또 프리온까지 연결해서 다시 충남도청으로 연계된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1박 2일 여행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서대전육교의 지하와 함께 태미국에도 지하화시켜서 트램 2호선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통난을 좀 해소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와 함께 대전 외곽 순환도로와 교통망을 좀 연결해서 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안영교에서부터 우정동 노무사를 가는 유등천 자환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교통난을 해소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큰 계획과 함께 우리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떤 교육 조건을 좀 개선하는데 국비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소상공인과 또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간이 과세 구간이 현재 1년에 4,800만 원인데 1억 정도로 늘려서 우리 영세 상업자와 자영업자와 그들에게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4월 15일은 우리 총선일입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이 70여 년간 공들여온 우리의 나라 탑을 3년 만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런 투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이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이은권 미래통합당 꼭 투표 참여해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